기억과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추상 표현주의적인 그림을 그리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. 제 생각에서 그림은 그 자체로 환경이 될 수도 그리고 기억의 재발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관람자 입장에서는 제 그림을 통해서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개개인의 기억을 재발견하기를 원하고요.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제 그림에 계층을 쌓고 균형을 이루는 그 행위 자체 안에서 어두운 빛과 흰 빛이 아주 대비되는 사이에 그 어두운 색조가 제 그림의 기억과 감정의 순환을 그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부분에서 제 그림은 추상 표현주의적이라고 설명하고 싶은데요. 그 안에서 인상주의적 관점과 제 그림이 좀 대비되는 부분은 저는 제 감정과 기억 안에서 직접적으로 좀 해석된 저만의 주관적인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것을 그 계층과 뭐 물감의 물성을 통해서 제 그림에 쌓아가고 균형을 이루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약간 니체 사상에서 나오는 건데 니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자기 표현의 방식이나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저도 또 추상표현주의 작가들과 같은 마음으로 더 공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. 그 시류나 사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내 자신의 저 자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. 그 끊임없이 좀 제 안에 내적인 탐구를 진행하면서 기억을 재발견하고 그 기억을 다른 그 그림을 보시는 분들도 감정을 재발견하길 원하면서 그림을 앞으로도 그려나가고 싶습니다.